이번에는 글자 도형을 스케치해서 3D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왼쪽에 있는 이 T자 글자 메뉴를 사용을 할 건데요. 클릭해서 작업 평면으로 가져오면 텍스트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. 자, 그리고 오른쪽에 글자 생성이라고 하는 메뉴도 생겼네요. 이 상태에서 여기 바닥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글자의 위치가 고정이 되면서 네, 여기 메뉴가 꺼지는데요. 이 글자를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잘 안 된다면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글자 편집을 눌러도 됩니다. 텍스트 지금 2D 스케치거든요. 보면 높이가 없는 납작한 2D 스케치인데요. 앞에서도 했지만 여기 보이는 돌출을 이용해서 이 텍스트 높이를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높이를 가진 3D 도형이 되면요. 이 도형은요.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. 텍스트를 수정하고 싶으면 2D 스케치일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글자 편집을 원하는 글자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. 물론 이제 영어도 되지만 이 엔다캐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한글도 3D 모델링이 굉장히 잘 된다는 점입니다.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? 자, 그래서 적용 누르면 이렇게 한글 모양의 글자 모양 그대로 스케치가 됐고 얘를 이제 돌출을 이용해서 적용 이렇게 3D 도형으로 만들 수 있죠. 이제 물론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3D 도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원하는 텍스트를 클릭해서 가져가면 이제 여기 이제 붙는 면에 이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작업을 할 때 이게 지금 요 네모 위에 텍스트가 써져 있는데 선택이 마우스 커셔의 선택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선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이 클릭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제 바깥쪽에 선택된 네모를 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에는 돌출을 하게 되면 미리 보기 해볼까요? 이제 플러스 방향에서는 이 글자가 튀어나오게 양각이라고 하죠. 이렇게 양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면에 마이너스 5 해보면 이제 도형이 안쪽으로 빼기죠. 빼기 적용해 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빠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글자 스케치를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. 지금 한글 글자 굉장히 잘 되는데 폰트도 한글 글자 폰트 굉장히 많잖아요. 여러분의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폰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 다른 폰트로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. 뭐냐면 이 토요일이라고 제가 썼잖아요. 돌출 해보겠습니다. 뭐 여기 이제 어렵지 않죠. 근데 문제는 이 글자는요. 보면 다 네모, 디귿, 오, 이응, 요. 자, 이게 3D 프린터를 하게 되면 각각각 떨어져서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밑에 판을 두거나 아니면 음각 형태로 만들거나 3D 프린팅을 위해서 글자나 알파벳, 숫자를 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하는데요. 엔다캐드에서 무료 버전에는 없지만 이제 유료 버전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폰트 옵셋이라고 하는 재미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뭐냐면요. 지금 이 3D 도형 말고요. 지금 여기 보이는 2D 스케치 있죠? 이 2D 스케치에서 폰트 옵셋을 클릭하고 글자 도형을 클릭하면 제가 3 한번 해볼까요? 미리 보기 요렇게
글자의 지금 두께를 3만큼 더 준 요런 모양이 생성이 됩니다. 적용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 글자는 5로 튀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폰트 옵셋으로 만든 아래 바닥면은 예를 들면 3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글자가 튀어나와 있죠.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으면서도 밑에 지금 도형이 이렇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태로 이제 3D 프린팅을 하게 된다면 이 글자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나오게 되겠죠. 폰트 옵셋 기능은 유료 기능이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큰 거는요, 폰트 차이입니다. 폰트 차이에 따라서 지금 얘는 또 떨어져 있는데 폰트에 따라서 지금 보면 도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, 요, 일에 오하고 요자 지금 일자까지 다 붙어서 나오죠. 그래서 이제 폰트가 이렇게 좀 붙어서 나오는 폰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또 다른 방법으로는 떨어져도 나는 이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 할 수 있겠죠. 자, 예를 들면 자 연성 지금 했어요. 그럼 얘도 지금 폰트가 떨어져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움직여서 살짝만 붙이면 여기 붙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요, 이제 글자를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메뉴에 분리하기가 있습니다. 분리하기. 이 글자를 선택을 해주면 분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분리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졌다라는 얘기죠. 하나하나. 글자를 예를 들면 붙여서 물론 이제 다 붙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. 3D 프린팅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나는 이렇게 붙여서 하고 싶다. 조금씩 움직여서 붙여놨거든요.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선택하고 합치기 해버리면 이제 얘네가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버립니다. 이 상태에서 돌출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글자를 스케치해서 3D 도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이 엔다캐드에서는 한글 모델링이 또 다양한 한글 폰트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한글을 이용해서 재미난 모델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.